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대 청년층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경남에서도 모두 5명의 20대 의원이 탄생했는데요. 정성훈, 이묘배 의원을 권정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의경 최연소 시의원, 정성훈 의원 앞에 붙는 타이틀입니다. 전국에서도 세 번째 이를 만큼 젊습니다. 만 22살의 도전. 대학 동기조차 반신반의했던 도전이었지만 해냈고 지금은 양산시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관점 중요성을 두고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 사실 잘 모르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 보고 들으면서 아 좀 많이 공부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밤새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의 도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이란 꿈을 위해 대학에서도 정치외교와 법학을 전공하며 노력해왔고 선거구 최다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구 발전을 양산의 전체 현안으로 이끌겠다는 열정. 정 의원은 결과로 입증하겠다며 소임을 다짐합니다. 4년 동안 어떻게 활동하냐는 청년 정치라는 타이틀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청년들에게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못하면 뭐 청년 사회인이라든가 뭐 청년 창업가, 청년 취업인 이런 모든 분들에게 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좀 덜 자고 덜 먹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악착같이 일해서 결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에서 20대 청년과 여성이란 축을 형성한 의원. 주인공은 만 29살의 이묘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 대신 선거운동을 택한 강단은 선택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의원으로 양산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신입의 패기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익히지 못한 무지함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감함과 그리고 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지역 현안을 살피는데 소홀하지 않았던 이 의원. 이제는 준비한 노력을 시장에 녹여내 지역민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무엇보다 교육과 문화 분야에 자신이 있다는 이 의원은 지역의 행복을 위해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보통 어리다, 여성이다 이런 걸로 많이들 봐주시는데 저는 어리고 여성이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을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초선의 청년 의원이란 우려마저 불식시키겠다는 두 의원의 열정은 오늘도 지역을 향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